네, 안녕하세요. 보아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주말에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영상 찍고 강의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곤함을 좀다 덜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한주 동안 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웹 취약점, 웹 모이킹 취약점 진단을 할때 추천하는 자동 스캔 도구 두 가지를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웹 해킹을 할때 여러 자동 스캔 도구들이 있습니다.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것들도 웹 스캔의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W3MF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취약점 분석 도구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오픈소스 도구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WS 제바고 그 다음에 아르킨이라는 도구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OWS 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OWSP의 한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해서 이제 나온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OWSP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AWS Top 10, 그 다음에 이제 웹만 조금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OWSP라는 것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그런 약자이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 그 서울지사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서울지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팀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만 좀 아니었으면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더 활성화됐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미나도 그렇게 하고,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OWSP에서 나온 이제 잽이고요. 이거는 칼리 리눅스에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설치를 하던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OWSP의 그런 하나 프로젝트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료로 이제 배포되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자주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간에 이제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요건 이제 꾸준히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아직도요,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기능하고 여러 이제 플러그인 기능들을 종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프록시 기능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프록시 도구, 웹 프록시 도구라고 한다면은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공개를 했던 그 버프 스위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프 스위터가 이제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할때이 버프 스위터하고 OWS 잽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록시 기능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스캐너 기능, 오늘 이야기할 그 스캐너 기능에는 이 프록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 무료 버전, 커뮤니티 버전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스캐너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이렇게 좀 빠져 있죠.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스캐너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뉴 스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터 유료 버전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하는 건데 버프 스위터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한 환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1년에 라이선스가 약 40만 원 정도. 물론 나중에 유료 버전 도구들도 이렇게 좀 비교를 좀 제가 해드리겠는데 뭐 아쿠니텍스 같은 경우나 앱스캔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것이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OWSP 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스캐너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 그다음에 프록시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말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하고 이 버프 스위터에 있는 기능들은 이제 OWS 잽에는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무료 버전으로 만약 이거를 진단을 원한다면은 그 고객사 쪽에서 유료 버전을 구입할 돈은 없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돈이요. 그러면은 이 OWS 잽이라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용법이나 매뉴얼 같은 경우도 이미 유튜브에 많이 공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는데 바로 이게 OWS 잽입니다. 그냥 이게 뭐 이렇게 기능별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리뷰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 결과 나오는 그런 UI 값,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쓰기 편한가, 이런 것을 한번 영상으로만 보시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제가 이제 스캐너 기능을 한번 동작을 시켜 봤고요. 왼쪽에 이제 스캐너를 하면서 그 디렉토리하고 파일 정보들, 이거를 이제 스캐너 돌린 파일 정보하고 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깃발 표시로 경고라고 써 있고, 각각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경고 문자가 색깔별로 되어 있어요. 뭐 빨간색,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뭐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위협별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스캐너가 돌기 때문에 계속 이게 취약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과탐이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기준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은 전수 진단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동 스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별을 할 때는 보기 좋아야잖아요. 그래서 OWSP-Z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용자별로 뭐 다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UI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결과 리포트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잘 골라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정해서 그 해당 서비스, 여러분들이 진단한 해당 서비스에 맞게 그런 보안 위협들을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퍼징 도구 같은 거, AJAX 스파이더 이런 도구들도 있고, 리피터 기능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체크포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말로 많은 패턴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OWSP-Z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르키니, 이거하고 좀 비교되는 그런 무료 도구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UI 뒤에서 좀 같이 좀 살펴보겠지만은 UI 면에서는 사용자 UI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웹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킹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들은 아니고 정말로 웹 취약점 분석에 맞춰진 그런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의 장점은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UI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도 바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편하다는 거예요. 결과값에 대해요. 그리고 결과도 괜찮게 나옵니다. 결과도 괜찮게 나와요. 자, 그래서 취약점 항목별로 빠른 결과들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디폴트라고 기본으로 한다면은 거의 모든 항목들이 포함된, 취약점 항목들이 포함된 결과들을 이제 원할 때는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취약점 분석 도구들을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주의할 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자동 스캔 도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걸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이제 테스트 서버에서 할 수도 있고 실제 서버에다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수 진단이라는 하나의 목적은 분명히 모이에킹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디폴트나 아니면 맞지도 않는 패턴들을 집어넣으면은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제 그 정책들이나 그런 패턴들을 한번 그 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르키니의 그런 사이트를 한번 결과를 한번 조금 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미리 결과를 이제 돌려놨는데 요거는 껐다 켜가지고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루비 환경으로 만들어진 웹이에요. 루비 언어는 상당히 유명하죠.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아까 OWSP-Z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WSP-Z 같은 경우에는 이런 UI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런 UI가 기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르키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리뷰 파일, 리뷰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보고서들을 웹페이지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볼 수가 있고, 어떤 패턴들이 현재 증명이 됐는가, 우리가 프로프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됐는가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우리가 패턴들로 집어넣는가,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정보하고 리스판스 정보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명확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웹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수동으로 한 번씩 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알키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이 저희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웹스캔 이제 우리가 전수 진단할 때는 요거, 그다음에 교육할 때는 요거 필수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알려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의 도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유료 도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앱스캔 같은 거나 아크네티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겠는데, 유료하고 무료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자체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금액 차이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차이에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유료로 판매했던 솔루션에 비해서는 무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은 기능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 도구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리포팅 기능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 패턴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확도, 오탐들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탐들을 늘리면서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료 도구에서는 다 지원들이 되니까 사실 비교 불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는 그런 유료 도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 도구로 충분히 학습을 하신다면은 유료 도구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하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캐너를 동작을 시킬 때 항상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이 오늘 이야기할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개 정도로 좀 압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웹 스캔을 돌릴 때그 장애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이 잘못 입력돼 가지고 게시판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패턴들이 삽입된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나 그 네트워크에 그 장애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멈추는 것이 장애는 아니고, 아무튼 이상 징후들이 막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그건 장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요 사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많은 취약점 진단 도구들을 시험을 해보면서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만의 그런 방법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스캔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고가 있죠. 제가 한번 지금 연결을 하는데, 지금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스캔 도구를 돌리면은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로그가 있거든요. 로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 따따따가 아니고 바이 로그죠. 예, 바이 로그에 아파치 2에 이쪽에 있을 겁니다. AWS-2에 있고요. 그러면은 이 SS 로그, 이제 에러 로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로그들을 항상 좀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로그들이 여기에 이제 찍히는지, 그다음에 이 자동 스캔 도구에는 어떤 그 공격 기법, 뭐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패턴들이 쌓이는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동 진단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모아놨다가 이러한 패턴들이 뭐 이렇게 의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패턴들이 정말로 수동으로 진단할 때 적용이 되는가라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웹무해킹 실무를 하실 때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웹스캔 도구의 모든 결과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그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 과탐이 많다고 하면은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과탐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탐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요 나왔던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쯤은 수동으로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맞게 그런 정책들을 제외를 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더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리포트만 뽑아가지고 고객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 값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필터링을 하고 정확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웹 모의해킹 진행할 때 추천한 자동 스캔 도구 2개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동 스캔 도구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들 3가지 정도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